오늘 MBN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방금 한 게 라이브로 나가버려서 다시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트럼프 주장에 반대 해리스 대통령 대변인 연준 독립성 보장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기자회견서 대통령이 연준 발언권 가져야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관련 해리스는 휴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이 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현재 시간 네바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연준 후 기준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 관여해야 된다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고 해리스는 그게 자기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했네요. 해리스 부통령은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대통령으로서 난 연준하는 결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독립기관에 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플로리다주의 마르라고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 연준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가운데 최근 증시 급락으로 경제 침체가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서 지난주 일부 격변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안정된 것 같다. 연준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주 경제를 강화하고 물가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둔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최근 가자지구 학교 공습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쫓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상을 피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인질 석방 합의가 필요하고 우리는 휴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번 이제 나의 정치 코멘트로서는 이스라엘 그 나타나고 그 총리가 바이든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다 해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있는 데다가 민간인한테다가 총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어린아이 죄 없는 어린아이에다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많이 지금 포로로 데려가서 협상하자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협상을 거부하고 인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복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용인 암살이니 이런 것들은 미국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도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 행동대로 이러고 세계 중동 평화에 찬물을 끼얹고 이러는데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해리스는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와는 달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해리스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의 합의를 필요하다고 말한 점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발언입니다. 오늘 MBN 2024년도 8월 11일자 기사 트럼프 주장에 반대 해리스 대통령 되면 연준 독립성 보장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